최대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역시 김회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현호 선수는 그 초반에 강한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17KO 예선 중에 13번이라는 그 5라운드의 경기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문정일 선수가 그 라카룸에서 그 인터뷰했듯이 초반은 넘기겠다. 초반을 넘어서서 최소한 3-4라운드 이후에 승부를 걸겠다. 네. 특유의 강공은 오늘 좀 자제하면서 초반 탐색이 길겠다는 작전. 네. WBC 슈퍼프라이크 타이틀전 문성길과 부에노의 1회전 경기입니다. 문성길 선수의 그 트레이너나 그 측근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네. 상당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그 경기를 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선수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역시 문성일 선수의 스타일이 오늘은 조금 자기의 스타일을 벗어나서 아마 좀 매끄러운 건트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른손 큰 혹이 하나 빗나갔습니다만은 초반에 자제를 부탁을 많이 했어요. 오늘 훅과 스트레이트의 대결인 듯 챔피언 문성길 2회전 경기입니다. 왼손 잽을 내며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부현호 선수의 스트레이트, 왼손 스트레이트라는 훅이 참 아주 돋보입니다. 네. 오늘 뭐 기체는 1차 모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52.16kg요. 좋은 컨디션으로 두 선수가 1차 통과를 했네요. 1회전 경기 차분히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욕심 컸네요. 펀치 욕심이 컸죠. 뭐 저런 펀치에 맞아도 많이 방송... 굳었어요. 네. 네.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발 돌 주먹을 한번 크게 휘둘렀던 문성길. 제동이 안 돼서 스스로 한번 넘어졌던 문성길. 뭐 링 주위에서는 이 관중들이 일어서서 많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초반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머릿속에 그 심현 기자께서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성길이 4대 6 정도로 조금 약하게 봤다. 오늘 아침에는 5대 5로 본다. 이렇게 저한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문성길 선수가 아주 잠을 아주 편하게 잘 잤답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노 선수가 아주 그 스텝이 경쾌한데요. 그 인파이터를 그 특기로 하는 선수님에서 그 발이 빠르죠? 네. 역시 그 인파이터든 아웃복서든 그 발이 빨라야 됩니다. 문성길 어깨에 힘이 아직 많이 들어가 있어요. 2회전 경기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포항체육관입니다. 경기입니다. 2회전 경기에서 문성길의 의욕적인 이 주먹이 나갔습니다만은 다 불발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한다는 뜻에서 그 공격을 하는 척하는 그런 그 네. 제스처였죠. 상대 접근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위협 사격의 뜻도 있습니다만은 중심을 잃을 뻔했던 두 번의 헛펀치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부현호 선수의 자세가 아주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성길 선수 경합니다. 원투 받아치고 있는 문성길. 링에서 딱 둘이서 맞붙하는 이런 경기는 자기 연출입니다. 때론이 심리적으로 이끌려서 경기를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것도 가장 그 냉정하고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경기의 흐름에 자기의 그 작전이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목을 눌렀던 부에노 가벼운 휘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미국의 루디 오르데카시입니다. 2회전. 부에노 선수가 레프트인 스트레이트를 자처주고 있기 때문에 복부 공격 레프트 좋습니다. 레프트 좋습니다. 오른쪽 반자돌이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레프트 훅은 상대방과 가장 갇혀 있는 펀치이기 네. 때문에 레프트 훅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문성길 선수의 의회의 기습타가 상대를 이제 몇 대 많이 누였던 그런 주먹 아니겠어요? 뭐 여의치 않은 그런 펀치 네. 많이 나오죠. 이 부에노 선수는 정통 복서로군요. 예, 멕시코의 그 정통파 복서입니다. 네. 스트레이트를 간간히 내고 있는 부에노. 랩투.
사실 문상길 선수가 지금까지 그 경기를 보면요, 약자에게 조금 약하고요, 강자에게 좀 강한 그런 지금까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현우 선수가 상당히 정통법으로 다 좋은 그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이 보현우 선수요. 오른손 뻗어치고 주먹 회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위에노 2회전 경기입니다. 이 보현우 선수의 반짝이 트렁크가 아주 유난히 빛납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한국의 문성길. 문성길 선수가 상당히 그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펀치에 조금 높여지죠. 자, 로브로. 2회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치기 아파크 좋습니다. 네. 자,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포항체육관입니다. 3회전 경기입니다. 아까 문성길 선수가 라카룸에서 만났을 때 이번 대전은 최대한 인내하는 3세전 3, 4회까지는 끌어보겠다 했거든요. 3, 4라운드 제장님이 자기의 그 네. 페이스로 끌어드리겠다. 네, 역시 지금 뭐 초반은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상하 연타 툭툭 찔러보는 부에노. 스트레이트가 아주 능한 이 도전자 부에노 선수입니다. 27전 23승 1무 3패 17KO. 문성일 선수가 지금 안면을 대주고 있는데요, 좌우로 흔들면서 해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역시 권준선 냉미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일직선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고 있는 우에노. 자, 양옥 왼손은 빗나갔습니다. 왼손 재배인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 선제타가 나왔어요. 바로 이게 타이밍인데요. 상대의 그 공,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면서 공격을 하죠. 상대의 네. 그 공격의 그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그 보현우 선수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운! 자, 단발 폭에 걸렸습니다. 다운! 3라운드 1분 30초 첫 다운 뺏는 문성길. 정말 번개 같은 다운입니다. 네, 아주 순간 펀치죠. 네네. 3회전 1분 30초에 첫 다운을 뺏는 문성길. 전기 같은 다운이었습니다. 뭐 전광석과 같아요. 반짝하는 사이에 털썩 주저 맞고는 엉덩방을 지었던 부에노. 맨대 수직으로 털썩 주저앉았던 부에노입니다. 큰 충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부에노로서는 이제 아까 그 재비인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기가 올랐던 상황을 푹 꺾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랩톱 양옥 안면에 다시 얹혔습니다. 문성경 랩톱 아주 번개 같은 폭으로 걸려서 철통 주저앉았던 부에노 선수입니다. 슬쩍 빠져나오는 부에노. 배가 좋았습니다. 오늘 문성길 선수의 훅이요, 상하 연타가 좋아요. 네, 잘 맞았던 게 네. 있죠. 네, 각도가 좋습니다. 3회전 경기 시간 거의 다 됩니다. 3회 1분 30초에 다운을 뺏었던 문성길.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포항체육관입니다. 경기입니다. 아까 3회전에 단발 훅을 맞고서 털썩 주저앉았던 이 부에노 선수. 맷집은 그렇게 강해 보이질 않아요. 네, 이제 부에노 선수의 단점이죠. 그게 네. 단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4회전 경기입니다. WBC 슈퍼프라이크 타이틀전. 문성길 선수의 10차 타이틀 방어 4회전 경기입니다. 이 부에노 선수도 발이 경쾌하고 아주 그 잔 것은 많이 얹힙니다. 받아치고 있는 부에노. 오른손에 있는 왼손 후기 때 반전을 자주 얹히는 문성길 선수의 주 공격법인데, 아, 아파 빗나갔습니다.
계속 접근하고 있는 문성결. 문성일 선수가 조금 복부 공격을 주저하게 해준다면 네. 안면 공격은 조금 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네. 발이 빠른 조현우 선수를 지금 발을 잡기 위해서는 복부 공격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경쾌한 부에노의 걸음발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장 영향이 복부 공격이죠. 네. 자, 그 복부 공격을 할 때 안면을 공격하는 상상입니다. 양손 받아치고 위치를 바꾸는 부에노. 집요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문성결. 4회전 경기입니다. 라이트 어퍼컷 가장 그 아주 잘 채우고 있습니다. 원래 치기를 칠 때 또 상대방이 안면을 공격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네. 아, 거리와 각도가 안 맞아서 역시 접근 전에 혹은 거리와 각도 아니겠어요? 타이밍 각도도 역시 걸려치고 있는 부에노. 긴장감이 돌고 있는 포항체육관. 뭐 관중들 모두가 칙색한이 되어버렸어요. 열광이 많네요. 머리니 팬들도 많이 지금 냉밖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막무가내고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3회 1분 30초에 다운을 뺏었던 문성길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 문성길 받아치고 있는 부에노. 옆구리 옆툭. 아파. 다시 아파. 이제 이쯤 되면은 상대 기량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자기의 그 지금까지 싸운 그런 전적을 바탕으로 경기를 해야 되겠죠. 네.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포항체육관입니다. 5회전 경기입니다. 3회 중반에 문석희 선수가 한번 다운을 뺏은 이후에 경기가 아주 화끈 날아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경기가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저희들은 처음에 그 부에노 선수의 그 기량에 비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문성희 선수가 지금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초반 다운이 적시에 나와줬어요. 점수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에게는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죠. 네네. 계속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뭐 하지만 두 선수가 일발 패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12라운드 마지막 종료가 오르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해서 안 되겠죠. 챔피언 문성길 71K 71%. 그 다음에 이 부에노 선수는 63%의 KO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후기 크게 빗나갔죠? 네. 시원지 사정으로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많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 문성길 선수의 14 타이틀 방어죠. 문성길 선수가 공격할 때 안면 그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 네. 경기로 많이 그 복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구차 방어 때 상당히 팬들 심하게 짓죠. 그때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체력을 바뀐 것 같아요. 네. 잦은 건 눈 부상 때문에 경기를 위기로 여러 차례 몰고 왔던 문성길. 자, 랩 다섯 핀 나갔습니다. 연결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노련한 문성길 선수.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기를 읽어가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외 요청들도 많습니다. 레프트 연타. 레프트 스펙트 연타. 나오는 터치를 그대로 막무가내고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상당히 좋은 찬스를 잡으신 기회였죠. 5회전 경기입니다. 오른손 나이트 남문성길 뒤로 물러나고 있는 남부에노. 왼손 훅 받아치고 있는 부에노. 자, 선제타를 때리는 부에노. 정타는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5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포항. 자, 6회전 경기입니다. 이제 경기는 중반으로 들어왔습니다. 6회전 3회 다운을 뺏었던 문성길. 4회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 5회 초반도 좋았습니다. 밀어붙고 있는 문성길. 6회전 경기입니다. 12회전 가운데 6회전 챔피언 문성길. 이제 국내 챔피언 가운데 이 두 자리 숫자 방어는 문성길 선수가 세 번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경구가 15차, 유명호가 17차, 이번에 10차 방어를 하게 되면 네. 세 번째로 그런 기록을 얻게 되겠죠. 지금 문성길 선수의 라이트 레프트가 잘 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손 빗나갔고 왼손 잽. 이번 10차 방어전을 대비해서 아침 노드 옥토 2km를 굴려서 12km를 완파했다는 등 아주 네네. 강된 훈련을 했습니다. 자, 밀어붙고 있는 문성길 받아치면서 뒤로 물러나는 부에노. 약도 단발. 바로 문성길이가 좋아하는 그 기회 포착이 이런 순간인데요. 네,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게 또 네. 문성길 선수의 특기인데요. 로프를 등지고 슬쩍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주로 후계 턱턱 얹히고 오는데 지금도 좋은 기회 놓쳤습니다. 이 문성길 선수가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이면 격기로서는 한국 스포츠인들로서는 한참 나이는 넘긴 셈인데 최장 때문에 아주 대단합니다. 네. 정신력이죠. 네. 역시 그 생활 자체가 금매금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내리카는 선수입니다. 자, 연습벌레 문성길. 왼손 짧은 연타. 오른손 우 랩투. 발을 딱 잡고 가는군요. 공격하는 게 아주 자신감 있는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터집니다. 라이트 뒤춤거려요. 부에노 선수가 이어 자신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에노 선수는 이제 성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아마 시합을 포기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섯 살 아래 도전자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문성길. 6회전 경기 12여 초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잔매를 여러 번 허용합니다. 6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7회전 경기입니다. 7회입니다. 이제 전반은 넘겼는데 지금까지 양상으로 봐서 한번 다운을 뺏었고 지금 상승 모드에 있는 문성길 오늘 좋은 경기 지금까지 잘 풀어나가죠?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는 공격력에다가 상대방의 그 진단도 얼마나 빨리 파악이 돼서 공격이 아주 그 지금까지 유효적대 잘 맞아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남은 라운드를 얼마나 빨리 잘 풀느냐에 오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게 왼손잡 한손 올려치기까지 시도하는 부에노. 뭐 훅과 스트레이트, 아파카스 주먹은 다양하게 내는 부에노인데요. 문성길의 주먹의 강도는 이미 읽었습니다. 한번 주저앉았고 두 번 휘청거렸어요. 부에노 선수가 그 문성 선수의 공격을 당한 만큼 그렇게 시들지 않고요.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 훅. 치려 봐서 이 어퍼컷을 많이 내고 있는 부에노 선수입니다. 어퍼컷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스트레이트를 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단발 오른손 훅. 부에노 선수가 자기의 특징 스트레이트를 쓰기 위해서 지금 앞바깥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밀어보시는 문성길. 왼손 빗나갔습니다. 받아치는 부에노. 문성길 선수의 10차 타이틀 방어. 왼손 연타.
뛰어앉는 부에노. 부에노 선수의 나오는 주먹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속도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문승 선수에게 많은 그 공탈을 당했죠. 후반에 비해서 스피드가 떨어진 부에노 선수입니다. 24살의 부에노, 30살 문성길. 21전 20승 1패 15KO 71%의 KO율 챔피언 문성길. 도전자 부에노 멕시코 선수입니다. 동급 4위. 지금 문성길 선수는 그 아무런 자세에서도 주먹이 나오죠. 네. 하여튼 그게 그 문성길 선수의 큰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되지 않은 듯 하면서도 그 차와 있는 펀치를 내죠. 네네. 정통 복서에 비해서는 좀 짜임새는 덜합니다만은 변칙적으로 나오는 주먹이 이제 자주 얹힙니다. 네, 상당히 그런 그 눈기 흐름을 많이 그 이어가죠. 네, 뒤통수를 때렸는 문성길. 7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어쨌든 문성길 선수가 생각한 대로의 그 공균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자, 8회전 이 경기의 주심은 미국의 루디 오르데카시입니다. 아, 링바닥에 지금 물이 많이 있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주심이 일단 경기를 멈추고 물을 닦게 했죠. 다시 속행됩니다. 8회전입니다. 12회 가운데 8회전. 지금 좌우 보다보니 문성길 선수가 상하 더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선수의 훅대는 다소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에노 선수가 지금 그 문성길 선수의 그 몸통 공격을 하면서 안면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지금 문성길 선수의 스타일이 잠깐 이겼다는 건데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는 게 가장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시 크게 허치는 문성길. 8회전입니다. 초반에 비해서는 이 부에노 선수가 주먹은 내지 발이 따라주질 못합니다. 연타. 다시 허치는 문성길. 단타. 상당히 그 주먹 회수가 빠릅니다. 이 부에노요. 정통파 복서로서 네. 상당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선수죠. 저런 선수에게 이제 한 방이라도 좋은 게 걸려진다면 큰 것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WBC 슈퍼프라이크 타이틀전 챔피언 문성길 선수의 10차 방어전입니다. 도전자는 멕시코의 부에노 선수. 문성길 선수의 왼쪽 볼이 많이 보였습니다. 27전 23승 1무 3패 17KO 63%의 KO율의 도전자. 빈도수에서는 주먹을 많이 내고 있는 외로 시대는 거두주고 있지 못하던 부지런하게 주먹을 내고 있습니다. 네. 8회전. 지금까지 이제 경기 모습을 봤던 문성길 오늘은 이제 안면 수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왼쪽 볼 부분이 많이 부었네요. 볼이 부었죠 많이요? 상당히 부었습니다. 원래 치기 좋습니다. 네. 8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8회 와서는 돋보이는 제철의 도시 포항에서 벌어지는 문성길 선수의 10차 타이틀 방어전. 경기는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9회전. 나이트 훅 좋습니다. 네. 초반 강동.
이 부에노 선수도요 눈 부분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지금 많이 맞았죠? 네. 단타 왼손 레프트 옆구리 가격 자 완투 문성길 선수가 조금 뻣뻣하게 직선 접근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이트는 유효타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문성길 선수가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밀어붙이긴 한 문성길. 왼손 후 부에노. 우회전 경기 일단은 지금까지 그 부에노 선수가 문성길 선수도 지금 패리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자 바라치는 부에노. 그렇지. 약간 숙이면서 걸어 주면서. 근데 멕시코 쪽 권투 통 보면요, 한 번 기회를 잡으면 거의 놓치지 않는 게 멕시코 그 상류층의 그 선수로서의 습니다. 네. 절대로 그 한 번 흑점을 줘서 안 되겠습니다. 경편 후도에 아주 그 빈도가 많아요 주먹이. 이 부에노 선수가 구회에 와서 스피드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렇죠. 8회에서 상당히 많이 힘이 떨어졌었는데 뒤에 와서 좀 활기찬 경기를 운영해주고 있죠. 지금 잔펀치라는 거는 낚싯밥을 많이 던진 거죠. 거기에서 하나 걸리게 되면 연타가 들어가니까요. 자, 문성길 뭐 시원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카바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턱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문성길 좋습니다. 아 오른손 맞히고 나이스 단발. 9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9라운드 문성길 선수 왼쪽 볼이 지금 블룩하게 부었습니다. 많이 부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보다 그 실제로 더 부은 것 같아요. 황중재씨 지금쯤 이제 11-12라운드 남겨놨는 이영래 트레이너가 뭐 주문이 많은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아무래도 침착하게 지금 문성길 선수의 그 펀치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힘이 들어간다면 상대로 허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기하는 아마 그런 주문이었을 겁니다. 10회전 경기입니다. 다치는 문성길. 문성길 선수가 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힘을 들이고 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힘이 들어간다면 자세가 그려지겠죠. 오히려 겨누어서 때리겠다는 건 맞지도 않고 강도에서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타는 가볍게 치다 보면 분명히 거기는 파워가 실리게 되겠습니다. 왼손 후 그러나 바라치고 있는 문성길. 10회전전입니다. 밀어붙이는 문성길. 밀쳐떼는 부에노. 아 라이트 카바링 위 상하 연타. 아파 아 내부터 옆자 아파 좋습니다. 네. 저게 문성길 선수의 장치죠. 아무 자세에서 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 맞받아치고 있는 부에노. 재빨리 따로 들어오는 부에노. 부에노 선수도 상대방이 허점이 나면 여지없이 공격을 하죠. 네. 지금 그 기습 강공에서 문성길 선수가 덕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에노 선수가 따라와서 공격을 해서 수혈을 얻지 못했죠. 네. 자, 라이트. 10회전 이 경기. 관중들은 일어서서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 아깝습니다. 복구는 좋습니다. 복구 가격. 윤성길. 쉽게 안 넣는 레프리.
역시 복부 공격이 지금 아주 참 좋습니다. 네. 초반부터 저는 공격이 있었다면 지금쯤 뭐 정말 좋은 경기 기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러프를 던지고 있는 부에노. 체력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문성길. 왼손이 잘 안 받네요. 마음이 급했어요. 뭔가 이제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만. 네. 받아치며 나오고 있는 부에노.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부에노. 부에노 선수도 지금 뭐 한치의 양으로 없습니다. 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을 갖는 것도. 네. 상대가 스피드가 있거든요. 10회전 끝났습니다. 10회전 경기입니다. 지금 이 부에노 선수도 귓밥 부근이 아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두덩이라든지 네. 많이 맞았죠. 밀어붙이는 문성길. 뒤로 밀리고 있는 부에노.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11회전 경기입니다. 역시 문성길 선수는 최대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네. 실감 캐입니다. 받아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부에노. 포항에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 문성길 선수의 10차 타이틀 방어전. 현지의 사정 때문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티피 시키겠죠. 목을 눌러때렸던 문성길. 부에노가 주먹은 빨라요. 아주 툭툭 찍어치는 펀치가 네. 아주 빠른 지금 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주먹이 잘 나옵니다. 돌려서 원투. 11회전 반 지났습니다. 다른 판을 걷듯 긴장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문성길 선수가 복부 공격을 해준다면 좀 좋은 그런 공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초반 3회전까지는 이제 상하연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이 표정이 안면이에요. 8회 9회 네. 그 말쯤에서 그 복부 공격이 좋았거든요. 오히려 일정 거리보다가 좀 바짝 붙어서요. 상하 연타면은 균형이 깨질 것 같은데. 지금 붙었을 때 문재인 선수 짧은 펀치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붙어서 공격해 주는 것 좋겠죠. 아, 오른손. 올해 저 때는 이 훅보다가 올려치기가 좋은 각도였는데. 또 연합 때 샷보다 문재인 선수의 그 올려치기도 아주 가끔 좀 많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왼손. 네, 오른쪽 앞바깥 좋습니다. 그래요. 아, 왼손이 지금 안 나오네요. 거치는 부에노. 11회전 끝났습니다. 선수가 지금 그 쉽게 자기의 그 라이트북을 정타를 지금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3분 12회전 경기가 남았습니다만은. 3회 다운을 뺏었던 문성길. 네, 역시 권투는 그 11라운드 마저 종료가 울릴 때까지는 마음을 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마지막 관중들의 함성이 나옵니다. 전까지는. 마지막 12회전. 네. 문성길 선수의 10차 타이틀 방어. 링 위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심 루디 오르데카시 미국 사람입니다. 마지막 12회전. 3회 다운을 뺏었던 문성길.
지금 보현호 선수도 그 다운당한 점수를 많이 하게 해서 네. 상당히 지금 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 보현호 선수입니다. 마지막 12회전 이 판정으로 갈 경우에 참 마지막 그 회전 경기가 산뜻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프로건투는 그 팬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가 가장 필요하죠. 11라운드가 끝나서 힘이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주어진 라운드에 자기의 체력을 소모하는 것도 하나의 그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힘을 내고 있는 부에노, 접근하고 있는 문성길. 이 부에노 선수가 3회 다운을 퍽 의식하는 듯 아주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점수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12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난면 연타. 역시 문성길 선수도 각도 없이 나오는 주먹이 상당히 좀 좋은 지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한 저항을 보이기는 부에노. 라이트. 자. 구석으로 가둬놓는 문성길. 문성길의 공격. 아, 랩도 좋습니다. 네. 10여 초.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럽니까? 아.